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층의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층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4시의 남자 박성우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 그 김정아 대표님을 계속 모시고 아주 재미난 얘기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는 이제 우리 김정아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발명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생활은 또 어떻게 해서 그게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출전하시고 그 상금으로 또 출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까지 한다라는 곳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됐고 했는데 자, 2부 오늘부터는 그 뒷이야기도 계속 또 진행을 미국은 어떻게 진출했고 본격적으로 사업도 어떻게 해서 또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같이 또 해서 오늘 시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제 말씀 중에 정말 그 특허법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잠깐 그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하고 갈게요. 대표님 같이 이제 그 생활 발명 뭐 여성 코리아 뭐 이런 데 이제 출품을 했을 때 그 출품된 게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출원하고 1년 안에 출원을 해 주시면은 특허 받을 자격이 일단 부여됩니다. 1년 이상 지나면은 오히려 1년 지나서 출원하시게 되면은 본인 거에 의해서, 공개된 본인 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떤 전시회에 출품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1년 안에 특허 출원. 아니, 출원과 동시에 그냥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아,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권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생활발명 코리아도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결국 그렇죠.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도 뭐 대통령상까지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특허 기술을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아마 놓쳤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국가기관이나 이런 발명협회나 특허청이 이렇게 공지하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시게 그러네요. 되면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렇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발명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 대표님께서 이제 상금 무려 이제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상금으로 이제 출원 비용 부담도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특허 등록까지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또 걸림돌들이 좀 많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좀 힘들었고 또 그럴 때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솔직히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이 그해 대통령상을 받아나니까 기사가 왕창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당황한 게 뭐냐면 우리 기술이 그대로 다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당황했거든요. 네. 근데 특허청에 접수는 바로 됐는데 접수된 해로부터 1년까지 네, 우리가 걸리죠. 보호를 받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특허증이 빨리 나와야 우리가 그렇지. 완벽하게 적어내 그 안에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이런 조바심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특허증이 나와야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게 빨리 안 나오는 게 되게 좀 네. 기다리는데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 특허증을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조금만 많이 좀 앞당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사업하는 데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네. 2016년 11월 23일 날에 대통령상을 받고 우리 제품을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기사가 나간 것만 해도 20여 건이 넘어요. 그렇게 나간 상태에서 다 탈북 김정아가 발명왕을 받았다. 발명왕이 됐다라는 기사 밑에 항상 우리 기술이 같이 나가고 같이 우리 제품 이미지가 다 같이 그렇죠.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불안해하시죠. 무서웠죠. 자, 그런데 네. 바로 인천창조혁신센터란 정부기관으로 또 바로 거기 보육기업으로 우리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 한 6개월이 넘게 걸려서 2017년 7월에 법인회사를 네. 설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기청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특허청의 도움을 받고 특허청의 도움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인천창조혁신센터라는 공공기관을 또 걸쳤고 거기에서 또 중소기업청이라는 이러한 기관 뭐 창업진흥원이라는 이러한 정부기관을 하나하나 걸치다 하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더라고요.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발명하신 분들이 혼자서 뚝딱 뭐 내 기술이 어디 오픈될까 봐 무서워. 결국은 위험수인 거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이 저는 어찌 보면 여자리까지 오게 된
저의 교훈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우리 김정아 대표님 같이 출원해놓고 등록되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상당히 불안해하죠. 근데 그렇죠. 남이 도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데 저희 특급법에도 그걸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원만 해놓으시고 있습니다. 출원하고 등록받기 전까지 누군가가 이제 내가 등록받은 후에 보니까 출원해서 등록 사이에 누군가가 내 걸 뺏기면은 그런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해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저 출원만 해놓으시면 어떻게든 더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출원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거 전혀 그렇습니다.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발명협회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낼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시라. 이렇게 하면 네. 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4시의 특허청입니다. 그런 주제들로 네. 해서 또 한번 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또 아이디어까지 또 이렇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대표님 그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관련 기사를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요. 공장을 열게 되면 우리 탈북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꿈에 좀 얼마나 다가섰습니까? 좀 사업은 잘 돼 가시는가요? 네, 탈북 여성들을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우리 회사 규모가 그만큼 빨리 커져야 우리가 직원 채용을 적극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회사가 커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B2C 시장으로 소규모로 판매를 했다면 네. 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B2B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B2C, 그래서 네. 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솔직히 국내에서만 저는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겠죠. 세수하고 예, 세면대 다 써야 되니까. 2016년에 대통령상 받기 전에 제가 미국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탈북 여성 인권 문제로 해서 그때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 이런 호텔들이 유엔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중요한 호텔들도 이게 세멘대가 다 막혀가지고 이게 거기에다 독성 세제 부어서 네. 밸브가 이게 아예 싸가서 뚝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내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이 문제가 국내에 해안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로? 문제가 됐구나.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시에 생활발명코레에서 해마다 6월, 저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해마다 6월이면 이런 발명 전시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산 네. 킨텍스에서. 그래서 네. 2017년, 2018년 연속 우리 다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바이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 정말 독일, 캐나다, 네. 일본, 뭐 그 어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시장을 확대할 수 있구나. 네. 그러한 자신감을 더 얻게 됐고 아, 네. 그러한 자신감으로 해서 결국 우리 제품의 첫 출시가 2016년 11월에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은 받고, 이후에 네, 네. 제품 첫 출시를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미국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 유명한 아주 네. 큰 사이트인데요. 네. 그 아마존이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해줬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2018년 3월에 우리가 첫 출시했는데 4월에 아마존이 입점이 됐어요. 허허. 그러니까 야, 그런 문제로 해서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네. 문제로 해서 지금 작년 연말에는 미 연방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까지 저희가 그 까다로운 받았어요. 미 조달청.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조달청은 당연히 지나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네. 많은 일을 이루면서 아, B2B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회사의 규모가 지금 조금 조금 빠르진 않지만 조금 조금 네. 우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 말씀 중에 뭐 아마존 사이트까지 막 점령을 하시고 근데 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해외 유통까지 이렇게 뚫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남편하고 지금 함께 지금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그런 무역협회 이런 데서 지원받는 그런 네, 그런 데서 많이 저거 했고 우리가 작년에 히트500으로 제품이 선정되기도 했어요. 히트500요? 네, 히트500으로도 선정이 됐고 서울 에워드에도 우리 제품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진흥원에서 30개의 기업 우수 기업인데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으로 하나하나 갈 수 있게끔 된 것이 정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보호가 있었고 또 정부 지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 감사하고 네.
거기까지 가는데 제일 힘들어온 거는 솔직히 우리 제품이 B2C 시장의 매출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좀 그러나 B2C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구축하고 참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어찌 보면 기업에서 이 사업이라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그렇죠. 아닐까. 네네. 그래서 인천창조혁신센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성공 사례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까지 성진이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래서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창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살아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얼마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진짜 사업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기간에 혼자 살아남겠다고 해서 내 기술이 오픈되는 걸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멀리 멀리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맞을 위험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확 오픈해버리고 과감하게, 공공기관이냐 이런 정부기관들의 도움을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렇네요. 이런 제가 조언을 정말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또 내어주시고 4시에 특허청입니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속 시원한 우리 세명기 발명가 주식회사 성진의 김정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화면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 11, 2년 전에 그 제 지인이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금강산 호텔 로비에서 그 이래 그 술을 하나 이래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북한 특허증 정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등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허 등록증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북한산 술인 명정술에 대한 북한 특허 정서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북한의 특허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제2의 김정아 대표님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탄생할 수 있는 지름길, 또 그 꿀팁을 알려주신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력, 동포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